이거 술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촬영 끝나고 여기서 소주 한잔 먹으면 되겠다. 술이랑 잘 어울리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예. 진한 빨간색으로 딱 하나만. 술 한잔 하시다가 꽁치도 네. 고줘. 오, 좋아. 뭐 저거 저런 것도 해줘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추가로다가 또 나가요, 그게. 그럼 미리 전화하면 사장님 닭도리탕 좀 준비해서 아니면 네. 제육볶음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? 전화하면? 제육볶음도 해주고 닭도리탕도 해주고 미리 전화만 뭐, 하면? 네, 보쌈도 해주고 뭐 하여튼 다 해줘. 근데 더, 중요한 건 사장님이 음식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? 네. 사모님만 죽어라 고생하시겠네. 근데 뭐 제가 많이 도와주죠. 근데 진짜 내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있죠. IMF부터 지금 식당으로 바꾸자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가 내 고집으로 식당을 해가지고 그냥 또 자리 잡았는데 할 때 뭐 식당을 다녔다거나 뭐 요리를 배웠다는 게 없어. 그냥 그런 데는 해. 그냥 해보는 게 그냥. 식당을. 결국 사모님 자랑하고 있구만. 그러니까 자랑이죠. 그러니까 그 손맛 하나는 타고 났다 이거예요. 여기 나왔어요. 아구찜 나왔습니다. 그게 소짜예요? 예. 에이, 진짜예요, 진짜. 진짜로? 예. 진짜. 뭐 말도 안 된다. 이게 어떻게 소짜요? 이야. 아 이거 하나 보탠 게 없어요. 이거 술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알탕. 이게 2인짜리? 예.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와요? 예. 그게 2인분 냄비예요. 그래요? 꽁게탕도 여러 나가고 이 냄비로 나가고 2인분 나가고. 알았습니다. 우연 아닙니다. 실력입니다. 오, 왔다. 아, 철푸덕이 주저앉고 싶다, 여기. 아, 철푸덕 주저앉고 싶다. 철푸덕 주저앉고 싶다. 아우, 저도 한번 가서 먹고 싶네요. 저 알탕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? 왜 일어나지? 아, 아, 이, 어, 배 들어가나요? 설마? 어머! 아, 더 이상 못 참겠다. 더 이상 못 참겠다. 그치, 이거 술 한 잔을. 아, 잔을 꺼내고. 어머! 아, 술을 가지러 더 이상 못 참겠다. 아, 이거 지금 보쌈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. 전 빨간 거 먹지요. 어머, 어머. 예, 담당 PD의 허락을 받아서 한 잔만 딱. 이게 왜냐면 술안주를, 제가 평상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하지만, 예, 술안주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려면 술이랑 잘 어울리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예, 진한 빨간색으로 딱 하나만. 아. 아까 닭볶음탕 할 때는 그냥 뭐 먹었다 치고였는데 아 이거 지금 보쌈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. 야 저녁 메뉴로 뭐 지금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거든요. 아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짠짠짠짠짠. 아, 저도 굴보쌈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비 오는 날 보쌈 끝내주지요.
으쓰 할 때 굴보쌈 싸가지고 어 뭐야 뭐야 이 제스처 뭐야 뭐야 뭐가 와 감동의 쓰나미 아 감동의 쓰나미 감동의 쓰나미 쓰나미가 몰려온다 어머니 쓰나미가 아 이제야 웃을 수 있어 진짜 절 믿고 기름기 많은 거 드실 땐 입에다 기름기 많은 고기를 뭐가 됐든 입에 무시고 한 두세 번 삶으면 씹으면 기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 생마늘 넣어서 같이 얼른 기름이랑 확 섞어서 막 씹으면 정말 맛있어요 단 그러고 나서 데이트하면 안 돼요 이번에 된장을 살짝 찍어서 콩가루도 찍어서 하나만 더 먹고 예, 아유 더 떨립니다. 다시 떨립니다. 그냥 막창 전문점 하시면 되겠는데? 와, 야, 야. 아 정말 이렇게 한 마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, 진짜?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? 기분 좋다, 기분 좋다. 근데 네네. 약간 아쉬운 게 소스네. 기름장도 좀 약하고 이건 너무 기성품 같고 아, 내 소스를 못 만들어. 아, 이건 너무 기성품 같고 근데 뭘 긁는 거예요? 네? 뭘 저렇게 긁는 거예요? 제 생각엔 소스를 저기서 만들고 아,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? 아, 아, 본인이 막창 찍어 먹을 소스를 그렇지.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서 예. 소스를 하나 개발해서 같이 소스만 만들어 드리면 되겠네요. 아 떨려. 아, 떨려. 벌써 끝난 거예요? 이거 처음에 시작하면서 소스 만들고 해결까지 다 나온 거예요? 촬영 끝난 거 여기서 소주 한 잔 먹으면 되겠다.